자, 오늘은 원피스 버닝 물러드라는 게임에 이제 약간의 팁을 좀 룬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좀 발매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나서 캐릭터라든지 뭐 서포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것들이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조마문크루 룬님께서 랭킹 현재 세계 랭킹, 아시아 랭킹이 아닌 전 세계 랭킹 14위의 룬님께서 전술을 도와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갑시다. 갑시다. 14위 두번 말하니까 부끄럽네. 별거 아닌데. 14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친. 골드 로저 등급 주제. 루저? 골드 로저, 로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골드 기가 로저 등급이라는 좋으면. 게 뭐야? 골드 로저가 얼마나 뛰어난 해적인데. 여기선 등급 제일 낮은 게 G야. 아 진짜? 제작진 찾아와 이거. 골드 로저. 제작진이 골드 로저 안 튀구만. 우솜 나오셨네? 그러게 우솜 나왔더라? 우솜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우솜 얼마나 좋은데? 아, 우솜을 언제 제가 무시했다 그럽니까? 지금 우솜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수영복 남인도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는 초회 특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형 근데 진짜 서른 넘었네. 진짜 그런 거좀 사지 마 진짜. 아니 초회 형 특전을 결혼해야 돼 누가요? 결혼. 야 이런 잠깐만. 식으로 아, 무시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캐릭터 좀 알려주신다며요. 일단 예. 거기는 예. 에런 누르고 동그라미. 거기는 에런 누르고 동그라미 눌러라. 그게 개사기야. 아 잡기가 사기다. 잡기가 사기고 콤보 네네네. 중에 평타 치다가 네네. 나 까먹었다. 거기 콤보 그 밑으로 하던가? 때려봐. 때리면서 밑으로 하면서 때려봐. 이거 아니 평타 치다가 밑으로. 잠깐만. 그렇지 평타 치다가 밑으로. 이거 여기서 이거 쓰고 바로 L1 누르고 동그라미 눌러봐. 딱 띄우고. 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서 L1 아 누르고 잠깐만 동그라미요. 아 했어요 했어. 잠깐만 다시 미안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또 죽이려고 하는 건데 무섭이 싫으면 말을 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왜 이러냐. 아니 미안하다. 다시 누구 이런 겁니까? 미안합니다. 됐다. 안 되는. 늦으면 아 늦는데? 늦어. 뭔지 알것 같아. 저걸 이어서 쓰란 얘기지? 그치. 그게 콤보야. 공중 콤보지. 됐다. 아 미친. 뭐야 왜안 돼? 타이밍이 늦었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보통 공중 콤보나 아니면 평타 치다가 그거 미친 이거 말고 그거 세모 공격 같은 거 있거든? 경직 주는 공격 스킬이 있어. 아니면 그 가드 크러쉬 같은 거. 가드 클러시 쓰면 버기는 무조건 그냥 잡는 게 최고야. 가드 클러시를 내가 쓰란 얘기지? 어어. 아니, 상대가 가드 클러시를 쓸 때? 아니. 네가 쓰고 경직을 주고. 네가 상대방한테 경직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잡는 게 좋아. 상대한테 이게 경직을 주면 뭐를 눌러야 되죠? L1 동그라미. L1 동그라미. 이거는 경직이 아니라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직을 주고 난 다음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직을 주려면 뭐를 눌러야 되냐고. 가드 경직. 크러쉬. 아,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이런 거 뭐야? 경직 이거 아니었네.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잠깐만 다 바꿔. 죽는다. 죽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그래 이거 그쵸 그거 쓰고 그거 쏘 잡으면 돼 그냥 바로. 이걸 쓰고 바로 안 되네. 잡히는데 원래? 뭐지? 잠깐만 다시. 아니면 히나를 쓸까? 아니면 가장 거 아. 이거는 가드가 안 되거든? 이 스킬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횡이동하던가 뒤로 빼야 돼. 그리고 네가 히나 써봐. 히나? 그거 잠깐만. 시작해도 오른쪽. 썼어. 아니 잠깐만 왜안 시작해도 나가? 오른쪽. 아, 나형 거랑 잘못 착각했네. 오케이. 쓰고 이제 싸울 때 내가 때리면 그거 이렇게 걸리거든? 이때 잡아. 오케이. 이게 보통 두번 정도 되거든. 두 번?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완전 사기네, 이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거의. 세카이노 버기 데스네. 버기는 눈치를 잘 봐야 돼, 눈치를. 상대방 눕혔을 때 타임 보고 잡으면 거의 다 걸려. 근데 이게 진짜 사기인 게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게이지가 다시 차네. 그치, 사실 세번 써, 세 번.
와. 그러니까 버기랑 그거랑 시너지가 장난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했던 캐릭터 세 개 있지. 바제스, 검수염, 버기. 그거 세 개랑 캐릭터가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기네. 네, 뭐 버기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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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러고 숨어서 움직이는 거? 하고 그거 콤보가 야야? 그 평타 콤보 쓰고 바로 이거네 이거 이거 쓰고 이제 콤보가 이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여줄래 남이? 평타 콤보 평타 콤보 뭐야 나도 내가 미뤘구나. 근데 평타를 쓰다가 아래 공격 누르면 원래 상대 뜨는 거야? 모든 원래 그러니까 그 콤보가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모든 캐릭터들이 평타를 때리나 아래 공격을 하면 상대가 떠? 거의 날라가든지 뜨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부웅 날라가든지. 그러면 그거는 캐릭터들마다 다 다르고 거기서 이제 오일을 오일한다. 나루토가 아니니까 거기서 스킬을 이제 연계해서 쓰는 게 그치. 실력이지. 가드 클래시 뭐 스킬을 뭐 쓰는 것들. 가드 클래시나 뭐 스킬을 쓰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캐릭터마다 조금씩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치. 나는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알았네. 평타를 때리다 아래 공격을 누르면 상대가 뜬다라는 걸 몰랐었거든. 그거 말고 다 달라. 세모도 있고 그냥 세모 때리는 것도 있고 밑으로 세모 때리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레이저 어택인가 뭔가 그런데 별로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때리던데. 그 대신 데미지가 세지. 약간 좀 상대의 공격 저지용 같은 느낌. 아니면 잠깐만 내가 딴 거 보여줄게. 잠깐만 나도 캐릭터 바꿔야겠다. 아니다 이번에 이대로 가고 미호크하고 루피 한번 해봐야겠다. 자 합시다. 이 게임은 내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 모든 캐릭이 다 사기인 것 같아. 뭐 몇 개 병신인 게 있긴 하지만 주요 병신은 어디 몇 명 누구입니까? 나는 키자루 약간 못합니다. 키자루 못합니다. 키자루 모리아 못합니다. 본인이 못하신다는 거죠? 키자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아닌데 내 손에는 안 맞아. 난 키자루 상당히 좋다 생각했는데. 견제용은 진짜 좋지. 빛의 속도를 한번 차고 활자격인가 그거 써서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짜증 나긴 해. 근데 그게 다임. 제일 안 좋은 거는 평타가 제자리에 섰어 거의. 행콕처럼 키자루가? 응. 이게 보면 행콕이 보면 평타가 사거리가 요만큼이거든. 아 사거리가 짧단 얘기네. 요만큼이야 요만큼. 이거는 대시 얘는 대시 공격도 이거 이까지밖에 안 돼. 행콕은 근데 별 기대 안 했던 게 원피스에서 행콕 좋았던 거 못 봤어. 아 행콕은 사기인 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니가 눕잖아. 네 눕던지 뭐 하던 그거 내가 타이밍 잡잖아. 눕혀봐. 이거를 맞으면 얼거든? 맞춰봐. 두번 딱 맞으면 골대. 여기서 내가 세모 버튼 쓰면 데미지가 우와 이렇게 들어가. 야 저거를 딱 한 다음에 세모 버튼 그러니까 세대 맞으면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죽잖아? 죽여볼게. 죽잖아? 타이밍 맞춰서 쓰잖아. 그럼 바로 걸려. 야 이런 식으로 바로 걸리는 거야 또. 딱 떨어질 때 한번 딱 세 방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자 가면서 세모 버튼 이렇게 다 원래 이렇게 아파? 캐릭터마다 다른데 보통 세모 버튼이나 밑으로 하면 세모 버튼 하면 띄우고. 잠깐만 좀 나도 한번 해볼게. 안 뜨네? 이거 캐릭터마다 달라 근데. 오케이 좋네. 행콕이 나쁘지 않네요. 이게 좀 사기던데 이것도. 아니 이거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써. 근데 그게 약간 딜레이 길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약간 신수형 같아 느낌. 그리고 루피. 오케이. 루피 너 콤보 어떻게 쓰냐? 잠깐만 루피? 나는 좀 멀리 있어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루피를 쓴다 그러면 나는 일단 이거는 잘 안 써.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써야 돼. 이게 제일 좋아? 어떻게 쓰냐면 보통 루피가 사거리가 얼마 줬냐면 기다려봐. 여기서 아론 패기 쓰고 앞으로 한번 때리면 거의 이만큼 나가거든 앞으로? 대시가? 대시가 상당히 길어 루피가. 여기서 그냥 쓰고 탕 더 때린 다음에 여기서 콤보를 이어가는 거야 이걸로. 근데 있어봐 형 그거 때려봐. 그거 때려봐.
이거? 거의 아니 그 아까 거기까지 때려보라고. 에런의 네모 공격 아. 그거까지 해보라고. 아 그거까지 해보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막혔을 때 이 딜레이가 너무 길더라고. 이게 어떻게 쓰냐면 아니 어. 게틀링만 쓰는 게 아니라 어. 게틀링 쓰다가 그거 동그라미 눌러서 이거 같이 써야 돼. 아 어쩐지 내가 지금 만약에 그게 그냥 가만 있어봐.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말이 안 맞았네. 봐봐. 형이 이거만 썼잖아. 그러면 이거 끝났을 때 바로 상대가 그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안 되잖아. 그거, 그래서 형은 이걸 이은 거지. 이걸 이은 거지. 추가적으로. 그치, 그치. 아 그러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평타를 썼을 때 루피 평타가 가다가 다리를 위로 차는 게 있거든. 어. 이때 에런 누르고 네모 누르면 돼. 와 연계 콤보 넣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타를 쓰면 안 되는 거. 그냥 평타 써봐. 그냥 네모만 계속 눌러봐. 뭔 말인지 알아? 어. 나 패드가 좀 이상한 거 왜 안 나오냐? 됐어. 이게 끝이거든 이게? 어. 근데 이것보다 여기서 이제 게들링을 넣어서 데미지를 더 증폭 주는 거지. 몇 타까지 때려야 되지? 다리 위로 차는 거지. 한 4타? 5타? 어 5타. 그렇지. 그 다음 네모 동그라미 그렇지. 이거? 그걸까지. 어. 이거 잘만 맞으면 거의 한 콤보에 반피야. 약간 지금 풀스가 지금 패드가 패드 좀 이상한 거 같은데? 패드가 지금 좀 이상한 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뭔가 패드가 좀 통신이 잘 안 되는 느낌이야. 왜지? USB 마우스를 쓰게 되면 그 무선 마우스 쓰게 되면 가끔 마우스 커서가 막 지 혼자 움직이잖아. 어. 통신이 안 좋은 느낌. 좀 그래서 풀스 좀 이쪽 방향으로 바꿨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시간 끝났다. 아 시간 끝났네. 뭐 다양한 또 캐릭터 알아봅시다. 나 아직 캐릭터 많이 안 뚫려서 좋은 캐릭터들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내 주캐는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 나도 아카이누 한번 갈게 그러면. 내 주캐는 아카이누.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루피랑 일단은 버기 좀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카이누로. 네가 하고 싶은 캐릭이 뭐야? 나 아카이누 참 괜찮다 생각해. 나는 아카이누가 주캐입니다. 아카이누 잡기 많이 쓰지 형. 잡기? 잡기가 어떤 거지? 그 뭐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랑. 아니 나 그거 안 써. 그럼 뭐 써? 그거는 멀리 있을 때 막 진짜 개인색이 하는 애들 있거든. 미호크로 막 칼만 날리는 애나 그런 애들 있을 때만 쓰지. 그런 거 잘 안 써. 난 그래? 거의 평타 쓰면서 콤보. 아카이누가 참 좋은 콤보가 있거든. 이완 쿠프 어떻습니까? 이완 쿠프. 이완 쿠프 잘 압니다. 안 써? 잘 안 하는데 안 써. 왜냐하면 패기가 없는 캐릭터 제가 잘 안 하거든. 아. 일단 그 위에 올라가면 일단 어지간하면 다 자연계들이 있기 때문에 패기 없으면 좀 힘들어. 패기 있는 카드들을 좀 많이 고른다. 야 의외로 이거 흑수저들이 꽤 많네. 택이 아니면 거프 들고 코알라 같은 거. 누구 써야 되냐? 아 잠깐만 쿵푸 루피가 패기가 없네? 어 쿵푸 루피 그거야. 2년 전 루피야. 2년 전 루피. 걔 궁극기 쓰면 기어 세컨드 쓴. 그냥 이왕 코프 그냥 골라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카드니까. 이와짱. 개인적으로 제가 이완 쿠프 그리고 뭐 버기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쩌리들 좋아하는구나. 쩌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게임에서 쩌리 아니거든요. 게임에서도 쩌리지. 아, 이완 쿠프 데스윙크 쓸때 개간지인데. 아 취향이 그쪽이신가 보네요 마부님. 아, 그게 어떻게 취향입니까 그게? 취향이 그쪽이신가 보네. 멋있잖아 그냥 기술이 막 얼굴만 커지면서 개 엽기적이잖아. 엽기적인데 세잖아. 왠지 DLC로 캐릭터가 풀릴 것 같아. 이쁜이 골랐네 이쁜이. 기본 콤보가 야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콤보는 이거 캐릭터 바꿔봐. 잠깐만
이거 평타 치다가 이거 치고 평타 치다가 방대로 바꾼 다음에 이까지 평타 바꾼 평타 치다 패기로 바꾼 거야? 아니 이게 캡 콤보 중에 네 목 평타 두 번 세 번 쳐고 그거 L1 누르고 세모 누르면 이 스킬 나가거든 이거. 잠깐만 형 마이크 좀 켜야겠다 내가 잠깐 마이크 좀 키워야겠어 형. 중간에 세모를 누르라고 세 번 때리고. 아니 그거 L1 세모 그거 아카이누 들어와봐. 오케이. 평타 세 그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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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모. L1 세모 세모. 네모 네 번? 네모 세 번. 세 번. 이거? 이게 이어져야 돼. 이게 이어져야 돼. 그렇지. 이 콤보까지. 잠깐만. 이게 이어져야 돼. 이거 맞아 지금? 너무 난 느리지 않아? 아니 아니 봐봐 콤보를 그 네가 평타를 세 번 넣어야지. 아니 이거 선입력이 안 되네. 되는데? 아 내 패드가 이상한가 잠깐만 패드를 좀 풀스 앞에다 두고 해볼게 다시. 너무 너무 느린데 너? 잠깐만 다시. 그렇게 느리면 안 돼. 너 좀 이상한데 패드가? 그렇게 느리면 안 돼.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잠깐만 다시 한번. 이상하다 패드가. 완전 느려. 왜 이러냐? 그게 아니야.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유선 패드로 바꿔볼게. 이게 유선으로 바꾼다 그래도 지금 아마 이러면 어떻게 되려나? 난 유선으로 하는데. 그래? 나 아마 다시 유선으로 가볼게. 나 죽었어? 아니구나. 오지 마봐. 어! 유선이 훨씬 좋다. 어 되네. 오케이 해봐 와봐. 됐다 와봐 해봐 때려봐. 이거 아니야. 평타 쓰고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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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 이런 수가. 세모 동그라미 그 다음 세모 동그라미. 아 그 다음 세모 동그라미? 이게 어떻게 되냐면 때리고 넘어가면 바로 때리거든? 바꾸거든? 그 다음 이거 딱 쓰면 일어날 때쯤 맞아. 아 이게 헤비 가드 크러쉬거든. 못 막아 이거를 거의. 아 그렇구나. 거의 콤보야 거의. 그러면 아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저거. 써봐. 형 죽을 건데. 아니야 써봐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모 누르고 그러니까, 네모 세 번 하다가 그 L1 누르고 세모 세모 때린 다음에 세모 세모 몇 번 해야 돼? 세모 세 번 때려. 세모 세 번 때리고 그 다음 이제 세모 동그라미로 이제 가드 크러쉬하는 거야. 아 오케이 간다. 아 왜 이렇게 느려. 다시 네. 이게 평타를 계속 때리다가 그냥 L1 바로 누르고 그냥 때리면 돼.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거 아니야? 그렇지 거의 맞아 이렇게. 아 와 일단 여기서 막아봤자 저거 가드 크러쉬여서 무조건 맞거든 어지간하면. 아 오케이 난 저 콤보 제일 좋아. 여러분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선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세요. 이게 많이 다르네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낌 다르네요. 원콤 데미지야 이게. 저것도 원콤 연결한 거지 아까 루피? 이게 원콤 데미지야. 아 오케이. 이것도 콤보 쓰는 사람 있던데. 여자는 없어 그 여자? 코알라? 얘 코알라야? 코알라. 코알라는 그냥 평타 쓰면서 때리는 게 좋아. 뭐 딱히 이렇다 할 캐릭터 그게 없어 얘는. 저 여자는 뭐 저기 해적이야 저거? 아니 혁명군 사버 똘마니. 똘마니가 뭐야 똘마니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버 똘마니. 똘마니녀. 똘마니녀. 똘마녀. 아 진짜 애들 매너가 없어 매너가. 캐릭터 뭐 다음 캐릭터 갑시다. 똑같이 골라서 좀 내가 같이 해보던지 하던지 해야지. 아니면 네가 또 하고 싶은 건 뭔데? 조로하고 상디. 조로? 조로랑 상디는 그거 잘 써야 돼. 횡이동. 아 일단 피해야 되나 얘네들은? 횡이동을 잘 써야 돼 얘네들은. 그게 좀 좋은 카드는 아니네 그러면. 아니 손만 잘 쓰면 얘네들도 좋지. 아니 근데 조로하고 상디는 어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디는 별로 안 좋아 일단 이 게임에서는. 상디 제외 그러면.
그리고 네가 여캐를 하나 넣어봐. 여캐를 나미? 로빈 로 아, 나미 넣어봐. 나미 나미 수영 먹으러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나미 수영 뭐 못 아 있네. 아 다행이다. 없으면 그게 사람 아니 사람입니까? 예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또 딴 거 뭐 넣을까? 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기어퍼 루피 기어퍼 기어퍼 루피는 별로 안 좋아. 왜? 나는 어 그 별로더라. 루피가 그거 능력 그 해방해서 변신한 그 바운드맨은 좋은데 어 일반 피포는 별로? 기어퍼 그거 얘기하는 거지. 리치가 짧아서 그런 거지. 아니 리치? 기술 자체는 길어. 근데 어 일반 움직이는 속도가 쓰레기야. 아 움직임이 거기다 몸빛도 커가지고 잘 맞아. 아 기어포가 개노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루피가, 되지? 루피가 변신한 건 좋거든? 알아니까 각성 갔을 때 기어포가 되는 건 괜찮은데 어, 처음부터 기어포가 되는 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왜 그렇게 되지? 후지토라 간다. 후지토라 어때? 후지토라 후지토라 좋아. 오케이. 후지토라도 약꼬만 거 있어. 얍삽하게 하는 거. 아 그런 거 좀 많이 알려줘. 그런 거 저 얍삽한 거 저. 아니 얍삽한 거 좋아합니다. 얍삽한 거 갑니다. 이거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상대방이 상디가 하나 남았어. 어. 네가 여캐만 남았어. 아 상디가 설마 여캐면 못 때려? 봐봐. 아 그 컨셉 원피스 해적무쌍 있어가지고 내가 상디 굴렀다가 한탄 깨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상디가 때리다가 여자여서 봐줘. 스킵 합시다. 스킵 오케이. 그 컨셉을 진짜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어 너 나미 나와봐. 나미? 어 잠깐만. 아니 어 됐다. 이렇게 돼 이렇게. 뭐, 딜이 안 들어가는 거야? 어 하트 날려. 하트 어 오졌네. 하트 날리고 대신 그거 하잖아. 그거 밑에 그거 기술 포인트를 깎아. 아, 내 기술 포인트를 내가 달긴 어. 다는 거구나. 피가 조금씩 다른데 대신 데미지 대신 밑에 있는 기술 포인트가 되게 달라. 아니 근데 잠깐만 얘가 키가 더 크네? 조로보다? 아 저기 상디보다? 그럴 때문에 이런가? 미쳤네. 와. 하여튼 상디는 진짜 위에 캐릭터 캐릭터 사진도 바뀌어. 아 그러네. 잠깐만 이러고 있다가 다른 캐릭터 바꾸면 어 바로 험악해지네. 표정 바로 야 눈빛부터 바뀌지. 딱 어제 데빌맨님이랑 목한님이랑 하는데 목한님 상디 남았는데 데빌맨님 이렇게 있어. 개 웃겼겠다. 어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데미지 좀 달긴 다는데. 아 다른 애한테 맞을 단 건가? 거의 안 달걸? 조금 다는 거 같은데? 어 조금 다 조금 조금씩은 다네. 개웃기네. 어 다른 기술은 안 들어가 아예? 뭐 오.. 아야 뭐, 가드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없어? 어 궁극기 써도 저래 저거는. 아 대박이네. 가드 브레이크 자체가 안 써져 그냥. 오졌네. 그래서 이거 각성한 다음에 어 각성기 쓰잖아? 어 각성기 써도 이래. 미치? 이게 뭐야? 아 이게 각성기. 조졌다. 야 이따구가 되는 거야. 이따구가. 오케이. 나미는 뭐 팁 없습니까? 나미는 평타를 다 써. 평타를 다 쓰면 전기를 쓰고 나를 그거 감전시키거든? 어 그때 L1 누르고 세모 누르면 콤보야. 오케이. 어. L1 누르고 세모 이거? 어, 그다음 L1 누르고 동그라미. 아예 늦었잖아. 미리 말해줘야지. 이 콤보까지 전기 위에 전기. 아 지금 얘가 계속 전기가 다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구나. 패시브 같은 거구나. 전기가 상대가 묻어있을 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뭔 말. 그건 내가 닿으면 전기 터져 이렇게. 아하. 그게 앞에 가드 치는 거거든. 가드를 친다고? 어 이거 꼭 목구름 말이야. 목구름. 네가 목구름 근처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돼.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네 근처에서 검진 당하면 네가 또 네가 또 홈런 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홈런 치면 돼 그냥. 아까 태모짜리. 아 미친. 죽겠는데? 되게 이거 인성 캐릭터다. 남에도 잘 쓰면 좋긴 하더라. 그때 보니까 잘 쓰는 사람 몇 명 있던데. 또 이거 인성 오지게 또 리그 나오겠네 이거.
대신 패기가 없지 나미는. 어쩔 수 없지 뭐. 끝이야 이게 나미? 팁 없어? 더? 나미는 그냥 손이야. 손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횡이동으로 일단 평타 어? 평타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나미는 그게 없네. 가드 브레이크 네모 세모가 없네. 네모 엑스가 없네. 있어 얘 나무 엑스. 아 어. 나오네 나와. 아, 네모 엑스 있어. 이게 원거리구나. 이건데 맞아 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궁금해. 어 미안. 아니요. 이미 썼어 이미. 와 사스가 루피 선장 진짜 인성 선원한테 그게 없네. 어. 아 시간 없다. 바로 다른 거 갑시다. 후지토라 와봐. 네네. 세모 동그라미 멀리서. 우와 이거 뭐야? 다시 써봐 다시. 조금 근처에 썼는데 써야겠네. 계속 세모 동그라미 계속 써. 아니 이거 뭐지? 세모 동그라미가 아닌 거 같은데? 맞는데? 잠깐만 줘봐. 세모 동그라미 누르고 세모. 아니 그 에론 동그라미야. 에론 동그라미. 아 에론 동그라미. 에론 동그라미 쓰면 어 저게 멀리서 나가거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 오케이. 오늘 좋은 팀 많이 나오네요. 야 이 잠깐만 너 흰수염 봐야 돼. 흰수염? 어 오케이. 이거는 뭐랄까 네가 연장전을 가기 위한 거나 상대방이 대시가 없을 때 에이스 뭐 이런 애들 보면 대시 쓰는 애들 있거든. 그거 사보 이런 애들 어 아웃키지 이런 애들 대시 쓰잖아.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캐릭터 난 두 개밖에 못 고르겠다. 그냥 이거 해야겠다. 아 잠깐 확인 못 듣네. 서포터 하나 빼 그냥. 아니야 그냥 두 개만 딱 알아보게. 그럼 시간이... 후지토라랑 흰수염만 넣어. 어 이렇게 넣으려고. 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후지토라. 오케이. 아니야 천양아 오늘은 영상 찍고 나 어제 천양님 게임하고 있길래 천양님이 F3인가 그랬고 내가 F2인가 그랬거든? 어 나 저격했는데 천양님 F3일 때 나 D2까지 갔어. 저격이 안돼. 아 저격 못했단 얘기네. 어, 저격이 안돼. F3이 뭐야 그니까 그게 지금 ABCD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야? G부터 A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 G가 골드 로저 등급. F3가 F1이 더 좋은 거지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았네. 3-2-1 올라가. 학점이나 그냥 학점. 자 거기서 L1 누르고 동그라미. 오케이. 계속 눌러 계속. L1 동그라미 누르고 있어? 어 계속 그렇게 있어. 이야 뭐야 이거? 인성. 와 오지네 이거. 이렇게 이런 기술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면 그냥 계속 맞아. 아카이노 그 기술 어떻게 쓴 거야? 그거 능력 해방 누르고 이거 한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아 이거 버튼이 뭐였지 그게? X. 아론 X. 아론 X. 아론 X? 아 뭔지 알았네. 아 점프하면서 그 모션이구나. 아 맞다. 그런 거 에이스 그런 애들도 되잖아. 어 맞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맞잖아. 에이스 사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면 계속 써봐 그거. 오케이. 어 계속 이거 계속 걸리는 거야. 그냥 계속 한번 그러니까 아예 절대 못 나. 가드도.